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 이 징계는 뭐 당원권 정지 6개월로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 경찰의 수사는 아직도 이준석에 대해서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이 혐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상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성상납을 무마하기 위해서 척근을 보내가지고 이 뭐 돈을 주기로 했다, 투자하기로 했다 하는 부분도, 자, 이게 지금 이준석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보자고 해서 보냈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과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 잡아뗄 경우에 직접 이준석이가 보내서 갔다, 이준석과 관련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자, 이 입증하기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제3의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준석에 아주 꼼짝 못하게 할 카드가 하나 있다. 이게 지금 무고죄라는 겁니다. 무고죄.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본인은 성상납을 받은 것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성상납을 받은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드러나고 보이는데, 그게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라면, 그런데 본인이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한 부분, 자, 이게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 성상납을 주장했던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기자 등에 대해서, 자,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고소한 사건, 이게, 자, 무고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납을 했던 사람이 분명히 나와 있고 뭐 정황 증거 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본인이 이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 인사들을 고소했는데, 이게 바로 무고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고죄는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무고죄. 자, 이게 지금 그 강신업 변호사, 그동안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 무리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켰다 해서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도 최근에 사퇴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했다고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의 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는 나오고 너무나 바쁘다. 이게 뭐, 이 사람을 접견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고, 뭐,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해서 본인이 나오고 강신업 변호사가 손을 들고 내가 하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이 강신업 변호사가 바로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이준석에 대한 무고죄는 결정적인 한방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이야기는 이미 사흘 전에도 이 야당 쪽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야당 쪽에서도. 자, 지난 8일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을 징계한 근거는 당헌 당규가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준석이 2013년도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서 지난 1월 달에 증거인멸을 시켰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은 물론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단순히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떠나서 지난 26일 언론에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수사에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은 지금 C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의 경찰 수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 압력이 있었다. 딱 좋게 된 것이다. 경찰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무리한 기소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태경도 이준석 편을 들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 최근에 공개된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게 바로 경찰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혐의도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문자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자, 앞으로 받았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자, 이 수사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자, 강신업 변호사가, 자, 본인이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난다 밝히고, 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가 지서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건희사랑 회원과 국민과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신업 변호사는 자, 이준석을 고발하겠다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한다. 이렇게 말했고, 무고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 진행자인 김세희와 강용석 변호사를 자, 이준석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고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은 성상납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김세희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는데, 자, 이것은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대 165조의 무고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날 고발 계획을 밝혔는데, 자,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는 이미 퍼졌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던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25일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들리는 말로는 세 가지 혐의가 있다. 원래는 이준석의 두 가지 혐의였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 그건 이미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는 자, 결국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한 게 무고가 아니냐.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한 게 무고가 아니냐. 이제 그걸로 기소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기소한다. 그러면서 현근택 변호사는 만약에 무고로 기소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준석을 기소해야 되겠다. 그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니냐라고 일괄 걸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이건 틀림없다. 지금 이 야당의 현근택도 사흘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야기가 지금 이준석이 빼도 박도 못하는 혐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준석은 자, 딴 걸로 이렇게 피해 가더라도 무고죄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상납 받았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이준석도 결코 그걸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상납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와 또 직접 이준석을 의전했다고 하는 장모 이사는 적극적으로 묘월 모시 어디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그때 같이 자리에 있었던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인상착의가 맞나 아니냐 이런 식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정도면 아주 구체적이다. 이미 거기 결제되어 있는 카드도 나와 있다. 결제 내역도.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데,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의 인사들을 고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무고다 이렇게 보면 딱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준석은 지금 제3의 힘이 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빼도 박도 못한다. 그군다나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드러나니까 그 봐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완전히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손절을 한 거고 이게 드러났으니까 자 경찰 보고 무리하게 이 윤심에 드러났으니까 빨리 가이드라인 준 것 아닌가 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고발하게 되는 이 무고죄는 새로운 범죄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도 꼼짝 못하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제3의 카드, 이준석을 옥죄는 제3의 카드 무고죄에 지금 딱 걸렸다.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뭐 이렇게 막 떠들어 다니면서 뭐 여당을 개혁하는 것처럼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개인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의 그런 그 술수 음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의 이런 혐의 가운데 두 개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딱 걸렸다. 그래서 이준석의 기소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도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